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아진산업입니다. 딱 보시더라도 어느 순간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데,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시원하게 움직였고, 여기서도 이렇게 매일같이 고점을 갱신하면서 움직였었는데, 어느 순간 여기서 일주일 정도 더 넘게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버리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고점의 신호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 라인 근처에서는 뭐예요? 매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고점 라인 언저리에서 지지하고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걸 고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너무 짧은 단기 반등,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뭐 생각해 볼수 있죠. 내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노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구간이 어디였냐라고 하면은 요 노란색 박스권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해야지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예요. 근데 일단은 중간치 요 언저리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반등이 이렇게 가기 위한 뭐 초석이다, 그런 단계다라고 보기는 조금 아직은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실적 시즌으로 올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현대차로 관련이 되어 있는 뭐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은 높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을 할 수는 있는 부분이겠지만은, 그거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선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를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격적인 자리에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렸거든요. 지금 이거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려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얘가 여기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같은 기준으로 밀렸다라고 하면은 한요 정도가 되겠지만은,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밀렸다. 왜냐면은 처음에 이런 반등이 나왔으면 이것보다 조금 더 밀려내려서 요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요런 반등. 그래서 요것보다 이 하락폭이 조금 더 긴다라고 했을 때 요게 절반 정도를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이 정도가 우리가 매수할 때 적절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반등이 나오면서 손실 없게끔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적은 자리, 우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일단은 기다려 보자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정보 신청 눌러주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죠. 저희가 매매가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 보셔야죠. 지금 한 4시 정도가 됐죠? 예, 계좌를 열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월요일날 100만원 갖고 시작하셨던 분들은 금요일날 1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상태로 마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확인하셨죠? 제가 약속한 거 지켰죠? 자, 저 허브경제TV는 이 결과물을 다음 주에도 만들어낼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고민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말에 저희랑 OT를 할 겁니다. 어떻게 매수하고 어떤 매매를 할 거고, 어디에서 매매하고 비중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매도할 건지 저희가 알려드릴 거예요. 같이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말에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이거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 다음 주 금요일 날이 시간에 제가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저 약속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이 결과물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기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이게 맛있는 음식인지 맛없는 건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시간이 아닙니다. 결정하시고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